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하루가 금방 다 갔죠. 그죠?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해서 이제 물권법 끝날 텐데, 이제 법정지상권을 완벽히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뭘 취득하냐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요. 근데 일정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다섯 가지가 있구나.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세 가지를 공부해요.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예요. 특히 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반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뭐가 다른 거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내용도 똑같아요. 발생 원인만 다른데 왜 이걸 또 관습법상이란 말을 쓰느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따른다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그 법정지상권들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뭐죠? 법정지상권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거다. 다만 뭐가 다를 뿐이에요? 원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만 다를 거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건 뭐 법정 뭐 헷갈려고 이런 분이 있는데 헷갈릴 게 없죠. 왜요? 같은 거니까 그죠? 자, 아무튼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물론 건물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아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같았어야 돼요.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이 갑의 것인데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때 을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면 질 때부터 뭐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뭐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같았다가 달라요. 물론 무단으로 지은 경우에도 어떻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았다가 뭐죠? 달라져야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그 다음 이제 매매 기타 사유인데 이 기타 사유라는 것은 나머지 개념이니까 이 나머지 개념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 제외되는 걸 기억할 건데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환지하는 과정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해버리면 이런 공공사업을 중간에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지처분으로 달라진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인행의 실효입니다. 여기서 실효라는 말은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해지도 포함되고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원인행위가 실효되는 바람에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얘기죠.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다 팔았어요. 팔고 등기해주고 팔고 뭐죠? 등기해주고. 그래서 땅은 을의 거, 건물은 뭐죠? 을의 것으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토지에 관한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토지 소유권이 갑으로 뭐죠? 복귀되는 바람에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이때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달라졌죠? 무효 때문에 달라진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든 시소든 해제든 해지든 원인행위가 실효됐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법적이죠?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만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뭐죠? 신축했어요. 요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갑이 요 자기 지분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양도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해버리면 을이 피해를 봐요. 그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지분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상한 설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은 뭐 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고 토지가 분할이 돼가지고요. 을의 단독 소유로 됐어요.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분할 등으로 뭐죠? 분할하게 되는 뭐죠? 발생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거 특약입니다. 건물에 관한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인데 을이 갑한테 땅만 사세요. 땅만 사고 땅만 이전 등기를 받아서 땅이 을의 것이 건물이 갑의 것이라면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갑에게 뭐가 발생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땅을 매매하면서 건물은 철거하기로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갑이 법정지상권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뭘 해줘야 돼요? 철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흔할까요? 땅만 사면서 건물 철거하기라는 거. 흔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농가주택 같은 거 거래할 때 건물 가격이 몇 푼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땅값만 주고 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땅값만 주고 사는데 건물까지 이전 등기 받아봐야 그거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비용 드니까 땅만 사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시다. 이런 특약을 많이 맺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건물 뭐요? 철거해 줘야 됩니다.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정리해 볼게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다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됩니다.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같았다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환지처분으로는 발생하지 않고요. 또 원인행위가 실효, 무효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뭐죠?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땅만 사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례를 볼 거란 말이죠. 판례를 보는 거는 뭐예요? 요거를 가지고 뭐예요? 연습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판례를 뭐죠? 개별적으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대법원 판례에서 92년도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치죠? 법정 지상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따라서 지상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지금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는데 요 법정 지상권도 분묘 기지권처럼 건물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 밑바닥 땅에만 인정된다면 건물은 철거 안 당했지만 건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똑같아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 공지까지 뭐죠? 그 범위가 뭐가 돼요? 확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지상권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지상권의 범위인 거예요. 근데 을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 말은 또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 요랬을 때 또 웃으시는데 또 범위가 확장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판례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무슨 건물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또다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요 구건물을 기준해서 그 범위가 뭐죠? 결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꼭 건물이 완성될 필요까지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물이 꼭 뭐예요? 완성이 돼가지고 뭐 건축물 다 든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건축 중이었고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로만 진행이 됐다면 실제로 그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인정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꼭 건물이 뭐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완성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002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자, 2002년도 판례 1번과 2번이 나오죠. 요 판례 이제 제가 오늘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릴 건데 나중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외우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판례로서 외워야 될 판례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나온 판례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죠? 무슨 얘기인지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또 나중에 그냥 외우라 왜 그래. 참 재밌는 게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외우시고 외우세요 그러면 왜 그런 거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런데 오늘은 뭐죠? 이해하는 시간이고 나중에 뭐죠? 외울 거예요. 오히려 왜 외우냐면 외우는 게 문제 풀 때 더 편해서 그래요.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땅이 갑의 것이고요. 갑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무허가 건물인 거죠. 그리고 나서 건물도 팔고 땅도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뭘 안 해줬어요? 등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뭐요? 소유권을,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건물에 대해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법적인 소유자인 건물의 신축자인 누군 거죠? 갑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었는데 달라졌으니까 요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건물 주인이 반대하면 건물을 철거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죠? 이 경우에 갑이 반대한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 못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합니다. 왜요? 을이 무엇도 샀어요? 건물도 샀으니까. 동의하시나요? 아니, 다시 자, 지금 이 사람이 땅도 사고 무엇도 샀어요? 건물도 샀는데 건물이 뭐예요?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은 뭘 막 못 받고 있어요? 등기를 못 받고 있죠. 그럼 건물만은 신축자인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갑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면 을이 때려부시고 싶으면 뭐예요? 때려부시는 것이지 갑이 반대한다 그래서 건물을 때려부시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부당한 거잖아요. 왜요? 을이 뭐죠? 건물도 샀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2번이에요. 그 2번 양갈의 2번 판례 가지고 결론 보시면 그 2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갑이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인정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을이 철거하고 싶은 뭐예요? 철거하니까요. 그 다음에 1번인데 조금 다음 화해를 할 건데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것도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죠. 저당권 설정 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뭐가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자, 이거 또 내일모레 또 할 겁니다.
자, 보자고요.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러면 땅은 을의 것이고 을이 건물까지 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갑거죠. 미등기고. 근데 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건물이 미등기니까 결국 토지에다만 뭘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돈을 안 갚자 토지 저당권자가 뭐죠?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갑이나 또는 을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느냐, 요 문제. 자,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죠. 저당권 설정 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가요? 다르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건물은 뭐 당하게 돼요? 철거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이요. 양가리 일. 그래서 일 해가지고 민법 제366조 있잖아요. 그죠?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외우자고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왜 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게 28년 지금 미등기인데 미등기든 등기됐든 따지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철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간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이유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은 뭐예요? 철거당합니다. 철거당하고 이거는 뭐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 풀 때는 그냥 외웠죠 이러고 뭐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큰 일단은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마지막 판례입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가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떤 판례냐면 이 판례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결론 보시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된 경우 관자가 빠졌네요.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우측에 대표이제 풀어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럼 뭐죠? 건물에 관한 뭐가 있는 거죠? 철거 특이하게 있죠.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느 건물을 위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상권자가 2년분의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지상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권 소멸 청구 원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입니다. 3번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위하여도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그런지 뭐가 떨려야 돼요? 아 토지가 공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뭐죠?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떠올라야죠. 그럼 보자고요.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했어요. 아 분할한 건 아니네요. 그죠? 분할한 건 아니니까 건물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한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립한 후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신건물이 아닌 무슨 건물이요? 구건물을 기준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역권이 나옵니다. 오늘 약간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렇게 뭔가 밝음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렇죠? 느끼시죠?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저당권 할 때 한 번만 더 하면 법정지상권은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정지상권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시지만 문제는 담아주세요. 이게 뭐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고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역권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겠죠. 오늘 이제 지역권만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과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른 거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고요.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고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도로가 있고요. 땅이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을 꼬셔가지고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요 편익을 받는 을의 땅을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 요 땅을 뭐죠? 승역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맹지라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다니면 돼요. 이게 뭐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죠. 근데 아까 그 할머니 기억나시죠? 뭐죠? 여기로 가면 길이 있긴 한데 가면 20분 돌아가셔야 된대요. 뭐죠? 불편하대요. 그렇다는 이유로 갑의 땅을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갑하고 만나서 뭐예요? 계약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여기 좀 다니게 해다오. 그럽시다. 승낙을 얻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갖게 되는 권리가 뭐죠? 통행지역권이니까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통행지역권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누가 나 좀 다니게 해달라고 하면 뭐 승낙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등기까지 해주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공시법 시간에는 뭐 요역죄도 등기하고 승역죄 등기하고 말이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 다시 말하면 요 지역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근데 지상권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누가 그런 걸 설정 계약해 주겠어요? 안 해줘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외로 흔해요, 지상권이. 왜요? 살다 보면 땅과 건물의 소유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예외 없어요. 지역권은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의외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니까 이걸 자꾸 현실에 접목시키지 마시고 시골에 누가 남의 땅 다니더라 그런 건 다 뭐 주의 통행권인 것이지 뭐는 아닌 거죠. 지역권은 아닌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 나와 있고 1. 토지가 편익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익을 받는다면 그거는 뭐죠? 인역권이라고 하고 이 요역지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합니다. 다만 승역지는 뭐죠? 일부라도 뭐죠? 상관이 없고요. 3번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고 4번 지역권의 설정기약과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일단 지역권에 대한 존속기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통솔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우측에 지역권의 특징이 나오는데 비한정적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지역권은 요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면 권리이기 때문에 요 토지 그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제한이 없다. 비한정적이고요. 또 지역권은 비배타적 배타성이 없어요. 그 말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병이 살고 있고요. 병도 갑을 꼬셔 가지고 여기다가 통행 지역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구도 지역권을 가질 수 있어요? 병도. 다시 말하면 이미 을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더라도 다른 사람도 중복해서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비배타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을도 다니고 병도 다니고 갑도 여전히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갑을 병이 함께 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공용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정성, 수반성, 부정성 또 나오죠.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역지상에 소유권이 있고요. 갑의 토지 현재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을 넘기면 무엇도 쫓아가요? 지역권도 쫓아가요. 이게 뭐죠? 수반성. 또 만약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요. 이게 뭐죠? 부정성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역권만으로는 아무런 독립된 뭐가 없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요역지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성이 나오죠. 불가분성은 뭐 단순합니다. 다수 당사자 문제죠.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불가분성인데 기억할 것은 간단하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입니다. 이것도 교재 그 법조문이 나오는데 따로따로 기억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이겁니다. 자, 교재 내용을 읽어볼 건데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만 하면 돼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의 중단,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죠? 그건 어떻게 해요? 전원이. 취득 시효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취득을 막는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죠. 또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이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죠. 소멸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소멸을 막는 거잖아요. 몇 명만 하면 되는 거죠? 한 명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줄.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은 그의 지분에 관하여 요역지를 이와의 존재하는 지역권 혹은 승역지상에 존재하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말은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죠. 헷갈리시죠? 헷갈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중에 쉽게 또 극복이 되고요. 기억할 것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입니다. 끝이죠. 근데 양가리 2번은 읽지도 마세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지역권에 취득해서 1.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할 수가 있고요. 2. 시효에 의한 취득이 나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취득 시효하려면 점유를 하고 있고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죠? 취득 시효할 수가 있는데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라는 점이죠. 을이 갑의 땅을 다닌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점유하는 건 아니에요? 을이 점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의 경우에는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할 수 있는데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로를 개설해야 비로소 뭐죠? 20년 지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끝이죠. 우측의 판례가 뭐죠? 그런 판례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판례 밑에 4번 지역권의 종류는 가입해요. 왜냐하면 지역권은 없는 권리니까 종류를 나눌 필요는 없고요. 5번 지역권에 요약해서 1. 승역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 용수지역권도 가입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 지역권에 기한 뭐가 나오죠? 무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지역권은 반환청구권이 없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4번 승역지 소유자 의무가 나오는데 일단 을이 갑의 땅을 다닐 수 있는 지역권이 있으면 갑은 기본적으로 뭐하면 돼요? 냅두면 돼요. 갑이 을에게 뭔가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을이 알아서 다니면 되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뭔가를 해주기로 했어요. 해주기로 했고 뭔가 공작물을 설치해주기로 약속했다면 이 땅의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더라도 병도 그러한 의무를 을에게 계속 뭐죠? 부담해야 돼요. 만약에 부담하기 싫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병을에게 위기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면
무주의 부동산이 돼서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은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고요. 포기라는데 쉽게 말하면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우리가 뭐라냐면 위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한다는 말은 병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되 누구한테요? 을에게 줄 것을 지정해서 하는 포기를 말하고, 그러면 을에게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그런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 특별한 건 없고요. 지역권은 용인 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우측에 특수지역권입니다.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닙니다. 인역권입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의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 및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거는 누가 편익을 받는 거죠? 주민, 사람이 편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역권이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대표지 풀어볼게요. 틀린 것은 1번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만요?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으므로 분리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답이죠. 3번 지역권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한 사람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 5 맞는 질문이고.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죠. 전원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서 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도 지역권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내요.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5. 2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줄로 할 수 없다. 5. 3번 승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소멸은 부정적이니까 뭐죠? 전환이죠.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 답은 4번이죠.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하나의 시효취득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화요일 날이죠. 전세권 들어갑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